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내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대피로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다가 자칫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가 아파트 비상대피로를 개선하고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군포시 삼본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베란다에서 대피하던 주민이 사다리차를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12층 베란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을 피해 최상층으로 대피하던 주민 2명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사망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연기가 많다 보면은 육안으로 비상구를 확인할 수도 없고 평소에 만약에 훈련이 돼서 비상구가 어딘지 알고 했으면 위치를 알고 했었을 텐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할 때 절반 정도의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층에 옥상 대피 공간이 없거나 기계실로 연결돼 자칫 고립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도내 아파트 4만여 동 중 옥상에 대피 공간이 있는 곳은 84%, 비상계단의 최상층이 옥상으로 연결되는 아파트는 46% 정도입니다. 최상층에 기계실 등이 있어서 옥상 대피로가 한두 층 아래인 경우가 37%가 넘어 전체 아파트의 54% 정도는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별 대피로를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 예방 대책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다양해지는 대형 건물과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센터와 소방서를 추가 신설하고 소방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신도시가 늘고 있는 화성시에 동부소방서를 신설하고 중소신도시 지역에 22개 안전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활동을 위해 소방 헬멧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통신장비를 부착하는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도심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